자,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할 거는 2023년 통합과학 직전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해볼 겁니다. 과연 어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는 수강 대상 드립니다. 첫 번째, 이 개념이 끝나 있고 문제풀이도 끝나 있는 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기대가 돼야 돼요.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래 시험이 기다려지거든. 그래서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문제들입니다. 두 번째는 시험 관련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. 사실은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제 수업을 쭉 들으면서 이제 커리큘럼을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방법들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시험 직전이 됐는데 뭐 문제도 많이 풀었고 시중에서 뭐 괜찮은 문제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괜찮은 문제들이 없나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.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처럼 이제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해 드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직접 테스트해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특징입니다.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지. 실전 모의고사와 해설지를 4회분을 제공을 할 건데 역시나 뭐 매번 그렇듯 무료로 제공합니다. 네, 제가 뭐 직접 만들기도 하고 기출문제에서 따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제공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냥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그냥 가셔도 돼. 뭐 강의 꼭 굳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들을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두 번째는 스튜디오 강의를 할 거고 4월 17일 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학교 상황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착실하게 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. 그래서 뭐 1단원 하고 기말고사 때 2단원 하고 뭐 3단원 하고 4단원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시험 범위가 결정되는 학교들도 있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어떤 학교들은 뭐 학교 현실상 이 물화생지를 나눠서 이 각각의 단원들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가는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많죠. 근데 뭐 안타깝지만 저는 이제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 사람이라 이 모든 학생들의 개개인의 니즈를 맞출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 분기별로 제작을 할 예정이고 필요한 문제들만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월 17일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거든요. 개강을 해 드릴 거고 시험지와 해설지도 업로드가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마지막으로 기본과 프로 버전, 고난도 버전입니다. 2회분씩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30문항씩 2회분을 제공했어요. 그러니까 총 60문항이죠. 30문항씩 제작을 해보니까 이 시험지에 대한 볼륨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20문항씩 4개를 제공합니다. 그래서 총 80문항이고 문항 수가 좀 늘었죠? 80문항이고 사실은 이 80문항이라는 거 이 분기별로 80문항이면 1년으로 쳤을 때 240문항이거든요.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. 320문항이네요.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도 이제 문제집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충분한 양의 실전 모의고사들이 제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기본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담겨 있고요. 이 고난도 버전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렵게 출제된 학교들 시험이 좀 많이 딥한 학교들은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. 시중에는 이런 컨텐츠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되겠죠?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컨텐츠가 없으면 좀 슬프잖아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자, 실전 모의고사 기본편입니다.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. 전부 다 실제로 제작한 문제들이고 자, 프로 버전입니다. 여기 보시면 문제들이 딱 봐도 뭐야? 좀 무섭죠? 원래 기본적인 문제들보다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러한 특이한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래. 자, 마지막으로 해설지도 제공을 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해설지를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손으로 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매번 모의고사 있을 때마다도 제가 써서 올려드리죠.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굳이 강의를 많이 듣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. 여러분들 시험 직전이면 뭐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
그런 와중에서 이거 하나 보겠다고 이제 강의를 A부터 Z까지 뭐 풀로 쫙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게 이제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린다라는 거야. 꼭 이용해 보시고요. 그래서 보기날 수정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쉬운 문제는 빠르게 빠르게 해결하시고요. 조금 본인이 했을 때 어렵다, 뭐 답지를 봐도 잘 모르겠다,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거는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되겠죠? 자,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직전 이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. 이제 시험이 이걸 보고 있는 순간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에서 보시죠.